네, 장관님. 네.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서 우리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특혜를 가지고 우선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허리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잘 못 커서 쫓아가기가 바쁩니다. 이번 기회에 불가역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잘 자라서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해지기를 우리 장관님, 힘센 장관님 계실 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상생결제제도 관련해 좀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이 상생결제제도가 이게 이제 어음이 자칫 이제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연쇄부도가 나서 어음제도를 좀 바꿔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아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의무화가 됐는데 상생결제제도 관련해서 소위 구매 기업에서부터 1차 기업, 주로 이제 대기업군이죠. 대기업에서 1차 기업으로 가는 게 전체 결제액의 98.6%에 해당되고요. 2차에서 3차, 3차에서 4차로 거는 거는 비율이 1.4%밖에 안 된답니다. 네, 굉장히 미미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의무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구매 기업과 1차 기업 간에 만 지금 적용이 주로 되고 있다는 의미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 제도의 취지로 보면 1차 하도급의 부도가 나서 연쇄적으로 부도나는 것을 좀 막자고 하는 취지를 감안해 보면 2차, 3차 기업에까지 이게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의무화되고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? 지금 현재 증가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상 조금 그 미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. 결제 은행이 동일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. 다만 1차 기업의 현금 유동성 부족이라든가 은행 시스템 편의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것이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예. 근데 통계를 보면요, 2차에서 3차가 오히려 줄었어요. 3차에서 4차도 좀 줄고 해서 아마 아직 실효적인 조치가 잘 따르지 않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우리 중기부에서 이걸 좀 전체적으로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. 제도적으로 보면 일반 상생결제 프로세스가 있고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좀 제도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일반 상생결제 프로세스는 대기업에서 1차 기업에 상생결제를 하더라도 그 1차 기업이 2차, 3차에 상생결제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. 네. 제도의 특성상. 네. 그런데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프로세스는 그 전체의 내용을 다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좀 번거롭긴 합니다만.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특히 건설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 하도급 분야의 2차, 3차의 기업까지 전체가 다 상생결제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구매 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 장점들을 잘 고려해서 시행해보면 좋겠는데 마침 보니까 작년에 이거를 포스코에서 시행을 해보겠다고 하대요. 그 제도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상생결제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기업에서 주로 발주를 많이 할 텐데 대기업의 이 상생결제 참여,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상장 순위로 보면 여전히 한 절반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. 장관님께서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그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도 좀 잘 드리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공기관도 그 액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적은데 아직 전체의 15%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51개 기업 가운데 지금 그죠? 예. 네. 그러니까 아직 85%의 기업이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. 또 저도 단체장 출신이긴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.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이 상생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좋은 의견이시고요.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경영평가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동반성장위원회하고도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지자체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다음에 식자재마트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.